이상한 거 안 보여? 그래요? 응. 생일은? 10월 2일. 10월 2일이요? 네. 생일은? 아, 저기 성이 뭐예요? 한이요. 한씨? 네. 이상한 거 안 보이셔? 누가요? 본인. 그래요? 응. 안 보는데? 갖고 와서 본인이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? 뭔 짓이야? 응? 뭔 짓이야? 응? 뭔 짓이야? 본인 어쨌든 쭈글쭈글 본인 귀신들하고 얘기했지 않아? 응. 혼자 잡소리 많이 했죠. 응? 혼자 두근두근 하죠. 혼자 누구 말대로 미친년처럼 그냥 쭈글쭈글쭈글 대는데? 네. 그치? 네. 그 왜 그러는 건데? 그래. 본인 눈에 뭐 보여서 그러는 거 아니야? 안 그런 거 없어요. 어? 그러면? 그냥 하는 얘기죠. 그냥 하는 소리야? 네. 너 오늘 왜 왔어? 취업이 언제 되냐고. 취업이? 네. 취업이 언제 되냐고? 네. 되게 힘들은데? 네? 어. 되게 힘들어. 그럼 언제 돼요? 어? 언제? 본인 보대로 저기 봐 직장 들어가서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본 일 있어요? 네. 응? 네. 해다가 때리치고 나오고 때리치고 나온 것 같은데? 네. 그치? 네. 그거 봐. 본인이 등질이 또 보통 넘어 지랄 같아. 응? 그래 안 그래? 안 그래. 어? 네. 안 좋지? 네. 응. 그리고 본인 빈덕이 많아. 맞아요. 응. 빈덕이 많아서 어디 들어가도 진득하게 못 있어. 근데 취직이 언제 되냐고? 들어가면 뭐 하냐? 들어가면 또 나오는 걸? 응? 본인 똘끼 본인 눈에 거실로고 똘끼만 하면 똘끼에 막 진짜 미친년처럼 막 난리 치는데? 그래 안 그래? 요즘은 안 그래요. 요즘은 안 그래? 네. 마음 잡았어? 아니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.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렇게 하고 댕겼잖아. 딱 맞추시네. 응? 옛날엔 그렇게 하고 댕겼다고. 근데 지금 많이 본인이 사람들이 저가니까 좀 자제를 하는 것 뿐이지. 철 들었다. 그지? 어? 철 들었지? 사람들이 본인 보고 뭐라는 줄 알아? 아, 저 미친년 또라이네 이래. 알아요. 그지? 응. 왜? 너무 잘 맞춰서 탈이야? 응? 어떻게 알았어, 그걸 딱. 어떻게 알았냐고? 언니 얼굴에 나와 있어. 저 시집은 언제 가요? 시집? 예. 시집은 돈을 언제 벌어요? 돈을 언제 많이 벌어요? 마스크 좀 벗어봐. 예? 시집 언제 가냐고? 시집은 가고 싶어? 아니요. 어? 네. 근데 시집 왜 가냐고 물어봐. 그냥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고 봐달라고. 인생이 어떻게 되냐고 봐달라고? 응. 언니 자신을 알아야지. 어떻게 가게 생겼어?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. 야 궁금하니까 맞죠. 아 저 승질 또 지랄 승질 또 나온다. 궁금하니까 내 얘기 잘 들어. 얘기해줄게. 응? 네. 본인이 시집 가고 싶으면 승질 죽여. 욱하는 승질이 있거든 본인이? 어? 자기 승질대로 안 되면 확 뒤집어놔. 그지? 그 승질을 좀 죽이라고. 승질 언제 가, 저기 시집 언제 가냐고? 지금 44시지? 네. 앞으로 저기 막 2년 있다가 갔다. 빨리 가고 싶어 시집? 네. 2년 있다가. 아, 그건 너무 늦어요. 너무 늦어? 응. 그러면 얌전하게 있어. 응. 어? 내 취업이 언제 될 것 같아요? 취업? 응, 그럼 언제만 될 것 같아요? 내년에. 내년에 이번 달 지내세요? 응? 이번 달 지내서? 응. 돼요? 되기는? 3월달. 그럼 뭐하냐? 3월달 돼요? 3월달 되면 뭐하냐고. 아니, 지금 제가 기약 다니고 있어요. 기약 다니고 있는데. 이제 제가 좀 장이니까 장애인 취업했는데 눈 조금 벌어요. 그리고 또 나와. 언제 취업이 되나 또 궁금해서. 3월달. 3월달에 또 나와요? 응. 3월달에 또 나와. 또 나와요? 응. 좋은 데 나와요? 그래도 언니 마음에 맞는 데가 좀 있다. 언니 돈 많이 벌고 싶잖아. 맞아.
그지? 응. 많이 벌고 싶지? 근데 한 군데에서 좀 적당한 데 있으면 진득하게 오래 있어. 내 맘대로 그렇게 안 그치, 돼. 언니 맘대로 안 되지. 그지? 어, 사람들이 언니를 자꾸 이상하게 보지? 그지? 응.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어우, 너무 잘 맞췄네. 나 어떻게 해요? 아, 참아도 돼요? 되기는? 되는데, 그러니까 언니가 참아야지. 좋은데 돼요? 그러니까 참으라고. 참으라고요? 참으면 돼. 알았지? 좀 참어. 내년에는 3월달에 좋은데 되니까 좀 참으라고. 알았지? 울지 말고. 어? 눈치가 보여도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살아. 알았어? 그래야지 언니가 살아. 돈 언제 많이 벌어요? 응?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마. 본인 몸이나 잘 챙겨. 저요? 왜요? 뭐 생겨요? 몸이 내년부터 조금 안 좋아. 아파. 왜 돈 많이 벌고 싶어? 왜 엄마가 돈 많이 벌어 그래? 그건 아닌데 많이 벌고 싶어요.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싶어서? 응. 본인 욕심 많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러지? 응? 에이쿠. 실직도 가고 싶고 이쁜 옷도 입고 싶고 그러지? 제가 좀 아파요. 내년에 보니까 몸이나 잘 챙겨. 많이 아파요? 내년에 몸이 좀 아파. 지금도 좀 안 좋다. 어디가 안 좋아요? 머리가 좀 많이 아파. 이제 또 그럼 더 쓰러져? 쓰러지지는 않아. 근데 머리가 좀 아파. 머리 좀 아파요? 뭐 뇌종양 같은 건 생겨요? 그런 건 아니에요? 머리가 좀 아프다고 나와. 머리가 아파요? 그리고 내년에는 몸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. 내년에는. 응? 내년에는 몸 조심하셔. 알았죠? 내년에 5월달, 6월달쯤에 몸 다칠 수 있으니까 어? 내년에 조심하셔. 사고나요? 차 사고나요? 일하다가 다치겠어. 일하다가요? 뭘 부딪히겠어. 부딪히는데 본인이 지금 어깨를 다치든지 다리 다치든지 다치겠어. 몸이 좀 둔해서. 뭐 아예 못 써요? 아니야. 아예 못 쓰지는 않아. 못 써요? 조금 다치는 거예요? 기부수 할 정도로. 그 정도예요? 그러니까 몸 잘 챙겨. 조심해야겠네. 조심하라고 그러니까. 많이 다치네. 기부수 할 정도예요? 큰 병원 가겠네. 그리고 밤에 절대 나가지 말고. 밤에 우리 가다가 다치니까. 응? 밤에 도댕이지 말라고. 알았지? 밤 몇 시까지 도댕이지 마요? 왜 밤에 이렇게 늦게까지 도댕겨? 도댕기지 마. 그리고 시집 가고 싶어? 그런 건 아닌 거. 응? 시집 됐으면 안 가냈으면 좋겠다. 저도 안 가는 게 좋아요. 신랑 만나면 신랑이 맞고 생겼어.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어. 그치? 시집 가는 거는 그냥 포기해. 알았어? 또 궁금한 것도 뭐 있어? 제 크게 되진 않아요? 크게 되진 않아요? 뭐가 크게 돼? 뭐 크게 나아지지 않아요? 인생이 커지지 않아요? 거기서 무슨 인생이 커지겠어? 아무튼 어떻게 되려면 인생 커지지 않아요? 부지런히 노후에 편하게 살려면 부지런히 돈만 모아. 돈만 모아요? 그래야 돼 본인은. 아 돈만 모으면 됩니다. 본인은 서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어.
본인 누구하고 살아? 엄마하고. 엄마하고 살지? 응. 엄마한테 잘해. 그냥 엄마하고 그냥 의지하면서 잘 살아. 알았죠? 아무것도 희망이 없대. 이 다음에 뭘 아무 희망이 없어. 그래도 엄마가 본인의 지 저가려고 하는구만. 응?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요? 본인의 지 엄마가, 엄마가 그래도 본인 잘 돌봐주잖아. 돌봐줄게. 응. 엄마하고 싸우지 말고. 엄마가 안 싸워요. 응. 그래도 엄마하고 잘 살아. 알았지? 저 인생이 편리지 않아요? 뭐, 어디. 관에 들어간다거나 막 그런 거 없어. 내년에 좀 저기 봐 회사 이동을 하면 네. 괜찮아. 괜찮아요? 어, 괜찮으니까 몸만 안 다치게 잘하라고. 내년 몸만 안 다치게 조심하면 내년부터 좋아지니까. 내년부터요? 응. 그래 여태까지 안 좋았어요. 맞아요. 응. 여태까지 힘들었잖아. 그지? 그러니까 결국 꼬라지를 피지 마. 성질을 피지 말란 말이야. 빈대쓰러갖고 막 눈에 거실리면 막 떼쓰잖아 본인. 요즘 안 그래요. 응. 요즘 안 그래? 이제는 요즘 안 그래요. 살 내 몸. 그러니까 철들었다고 그러니까. 철든 건 아니지만. 그지? 응. 많이 철들었어 그래도. 그래도 본인이 욕심이 있어갖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돼 그래도. 그지? 그건 아니고 내가 뭐 나중에 뭐 관에 들어간다거나 뭐. 시윤회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나 나중에. 시윤회 하고 간에 들어가? 응 그런 건 없어. 그럼 깨. 그냥 평범하게 살아. 평범할 수 없잖아. 혼자 사는데 그래도 말이 그렇지. 지금 장난해 나하고? 그게 아니고 진짜 잘 봐봐요. 뭘 봐 보기는. 오늘 뭘 시윤회 들어가고 무슨 간에 들어가 그런 거 없어. 돈이 언제 많이 버나. 내년부터 번다 그랬지. 내일부터? 어, 그러니까 엄마랑 쓸데없는 소리 생각하지 말고. 어, 엄마도 나이 많아. 엄마하고 내년에 그냥 알콩달콩 잘 살아. 엄마 85살인데 얼마 안 살려냐고.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주라 그랬잖아 내가. 얼마 안 남았잖아. 엄마하고 사는 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되느냐. 한 50, 60, 70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고. 70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다 이거지. 엄마가 몇 살이야? 85. 엄마가 85세야? 어.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주라고. 좋대. 에이구. 엄마한테 왜 잘해주려는 줄 알아? 어? 엄마가 내년에 좀 안 좋거든? 아프거든?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주라고. 아니 아니래요? 응. 잘못하면 엄마 죽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잘해주라고. 엄마. 엄마? 응. 92년 12월 14일 딸 조카인데 걔는 애기 언제 갔대요? 조카야? 응. 92년 12월 14일. 92년? 응. 31살이네? 응. 잔나비 때네? 응. 애기 언제 갔어요? 이 조카하고 같이 살아? 아니 작년에 시집 갔는데 애가 안 생겨요. 애가 안 생겨 내년에. 내년에 생겨? 응. 아. 내년에 생겨. 왜요? 조카 걱정도 하네? 아니, 그냥 궁금하니까. 본인 걱정이나 해. 나보다 3살 많은 언니가 이혼을 했어요. 근데 그 언니는 언제 좀 펴요? 또 언니가 본인 언니가 있어? 언니 있죠. 언니 있어? 언니가 3명 있어요. 이혼했다고? 어. 세 살에 많어? 네, 세 살 많어. 토끼 때네? 양띠야? 아니, 세 살 많나 보다. 세 살 많으면 토끼 띠잖아. 48. 맞아, 안 맞아? 48인가? 응. 48인가? 아무튼. 용띠요? 아니면 토끼 띠요? 용띠 같은데? 근데? 네. 어때요? 우리 언니는? 잘 살 것 같아요? 시집 갔잖아. 갔다 왔잖아요. 이혼했어? 응. 잘 살아. 걱정하지 마. 본인 걱정이네. 나는 어때요? 나는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? 응. 꾸준히 그냥 그 상태로 꾸준히 잘 살아.
괜찮아요? 응. 아, 사고는 그렇게 안 나겠죠? 응. 네. 그러니까 조심하라고, 본인이. 조심하면 사고 안 나겠죠? 응. 아, 또 그러면 듣고 가면 또 안 좋네. 듣고 가면 안 좋아? 응. 알았어. 그렇게 저기 봐, 몸이나 잘 챙기고 결국 잘 엄마한테 잘하고 잘 살아. 알았죠? 엄마가 그럼 내년에 죽을 수도 있어. 응, 엄마가 내년에 좀 죽을 수도 있어. 엄마가 좀 안 좋아. 엄마가? 응. 어떻게요? 응. 어떻게 해, 뭘. 명은 재충이라고 어쩔 수 없지. 내년에 안 죽으면 언제 죽어요, 그러면 엄마? 엄마? 어. 내년 고비 넘으면 3년은 더 살지, 몇 년을 더 살지. 내년만 넘으면? 응.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줘. 아, 어떻게 우리 엄마. 엄마 불쌍하지? 어. 응?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주라고. 아, 내가 불쌍하지. 엄마가 불쌍한 게 아니고? 엄마 없으면 내가 뭐 어떻게 살아요? 나 아무것도 없는데. 그러니까 엄마였지. 그러니까 잘해주라고. 알았지? 엄마가 12월 엄마 토끼인데 내년에 안 좋아요, 엄마가? 뭐 안 죽을 수도 있죠. 안 죽을 수도 있어. 그죠? 내년에 엄마 생일 몇 곡 끓여먹지 마. 그러면 안 죽어. 그래? 응. 그래 먹어야지. 다 끓여먹지 말라고 하는 방법은 나? 다 끓여먹지? 안 좋으니까 몇 곡 끓여먹지 말라는 거야. 응? 알았지? 응? 아, 내가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 엄마 또 안 믿어요. 그럼 믿거나 말거나 뭐. 끓여 먹어도 괜찮겠죠? 응. 맘대로 그럼 끓여 먹어, 그럼. 끓여 먹으면 또 죽어요?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. 엄마? 응. 아, 진짜 죽을 수 있어요? 아, 안 죽는다 가면 안 돼요? 그리고 앞으로 점집에 댕기지 마. 알았지? 아, 궁금하니까. 뭘 궁금해? 모르는 게 약이야. 그래서 앞으로 점집에 댕기지 마. 그렇게 안 되네요. 저 맨날 사는데. 어? 점집에 댕기지 마. 알았지? 왜요? 어? 모르는 게 약이라고, 본인은. 궁금하니까. 궁금하니까? 응. 근데 성격이 좋으시네. 성격이 좋아? 응. 어. 알았어. 알았어. 네, 끝났으니까 나가보세요. 아, 왜 끝났잖아요. 금방 끝나요. 얘기 다 했잖아. 어저께 왔는데. 우리 엄마 안 죽죠? 응, 안 죽어. 안 죽으니까 얼른 가.